매년 포항의 밤바다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포항 국제 불빛 축제 기본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오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4일간 영일대 해수욕장과 형산강 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인데요. 한층 더 화려한 불꽃과 다양한 볼거리로 대한민국 최고, 최대 여름 축제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제12회 포항 국제 불빛 축제가 5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치러집니다. 축제는 포항만의 차별화된 버스킹 축제를 목표로 도입한 길거리 공연과 퍼포먼스를 강화하고 보고 즐기는 축제에서 직접 참여하여 체험하고 즐기는 축제로 정착시키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자세한 일정을 살펴보면 영일대 해수욕장에서는 축제 첫날인 7월 30일 포항 불빛 버스킹 페스티벌이 시작되고 7월 31일에는 불빛 퍼레이드가 진행됩니다. 형산강 체육공원에서 펼쳐지는 8월 1일 메인 행사인 국제 불꽃쇼는 기존 뮤지컬 불꽃쇼에 영상, 레이저, 특수 조명과 퍼포먼스를 가미한 멀티 퍼포밍 불꽃쇼로 펼쳐질 예정으로 약 1시간 동안 10만 발의 불꽃을 쏘는 대장관이 연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매일 밤 9시에는 데일리 뮤직 불꽃쇼가 펼쳐지며 라이트 터널과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불의 노래, 빛의 바다, 불빛쇼가 마련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립미술관에서 세 가지 전시를 마련해 시민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한적한 도심 속 공원에 위치한 미술관에서 한여름 무더위도 식히고 바쁜 일상 속 메마른 감성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지금 여기, 러브, 아버지의 정원전 등 3개의 전시를 오는 10월 4일까지 엽니다. 지금 여기 전에서는 지역의 개별성과 다양성에 관해 보여주는 회화 작품 34점을 만나볼 수 있으며 재료와 기법,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러브전은 다양한 사회, 문화, 정치적 함의를 갖는 사랑에 주목해보는 전시로 총 2회에 나누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전시에는 가족과 친구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총 24점의 영상과 사진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회 장두건 미술상 수상작가로 선정된 송상원 작가의 아버지의 정원전에서는 유년 시절 아버지의 정원에서 보았던 꽃을 소재로 한 회화 작품 2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포항시의회 제221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10일 4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4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및 기타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이번 제221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을 펼쳤으며 특히 메르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 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긴급 편성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포항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자전거 보험은 포항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자전거 이용에 따른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 사고에 대해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10일 시장실에서 중국 란저우시 부시장 일행을 맞아 포항과 란저우시 간 우호 증진과 상호 교류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015년 양성평등의 해를 맞아 함께해요 양성평등 행복해요 희망 포항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8회 포항 새오녀 문화제가 지난 7일 열렸습니다.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시간선택제 여성 일자리 400명을 공개 모집한 결과 1,340명이 지원했습니다. 이번 일자리의 근로기간은 7월부터 15일까지 5개월 이내이며 하루에 4시간, 주 5일, 20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한국신문학사의 백미로 알려진 단편소설 벙어리 삼룡이가 포항시립연극단에 의해 연극무대에 올려집니다. 돈과 신분 위주의 사회에서 결정적 약점을 가진 주인공의 인생과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섬세하게 잘 풀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포항포스팅에서 공연 이야기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랑하는 사람.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 이 말을 할 수 없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속상하겠죠. 이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을 만나러 제가 직접 나와봤습니다. 소설 속에서도 제가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만나기 처음이네요. 그 주인공 만나러 함께 출발하시죠. 메르스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 저희가 해소시켜드리겠습니다. 포항시립 연극단에서 시민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준비한 특별한 공연 벙어리 3명이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소설을 통해서만 만나볼 수 있었던 벙어리 3명이 속 캐릭터들 국내 최초로 연극 무대에 올랐습니다. 복잡한 대사는 Oh no! 지금까지 연극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어 더 신경을 쓰게 됐다고 하는데요. 음악함 속에서 지금 뛰어나게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이번 연극은 배우들의 몸짓은 물론 표정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소설로는 제가 보긴 했지만 연극으로 본 적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알고 있어요. 네네. 힘든 점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벙어리 삼룡인데 삼룡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배우들도 대사를 안 하고 나오니까 같이 벙어리가 돼서 그런 부분에 어색한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여기서 잠깐! 감수성과 세밀한 묘사가 뛰어난 주혜자 선생님이 연출을 맡은 이번 작품은 대사보다는 몸짓에 비중을 둔 비어노극이라고 하는데요. 문학적 가치가 돋보이는 연극의 관람료가 세상에 단돈 빵원! 무료라는 점! 오는 19일까지 포항시립중앙아트홀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 놓치면 후회하겠죠? 관객들이 이제 연극을 관람할 때 포인트 같은 거 있을까요? 이렇게 관람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사실 이제 원래 일반적인 연극이나 이런 형태는 뭐 내가 널 사랑해 뭐해 이렇게 말로써 이해하는 면인데 아니면 내가 널 사랑해 할 때 그 상태의 몸 상태인 거죠. 그때 몸의 느낌들 그것들을 바라보고 이해하시면 되게 좋은 즐거운 좀 포인트가 되는 작품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벙어리 삼룡이를 보러 온 관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연습의 연습은 기본! 이처럼 무대 뒤에서도 호흡을 맞춰보는 배우들이 있기에 이거 잡고 이렇게 들고 잡고 이렇게 따라가고 기다려주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벙어리 삼룡이가 전하는 감동과 재미 관객 모두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짝 연기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막 머리채도 잡히시고 좀 힘들게 연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네, 뭐 힘들죠. 힘들죠? 우리 아씨를 힘들게 만든 주인공 옆에 있거든요. 이쪽으로 좀 오시죠. 서방님. 나쁜 남자. 네, 서방님.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여사를. 그런 역할. 원래 성격은 안 그렇죠? 예, 정말 순하고요. 네. 순진무구하고요. 네. 예, 굉장히 윤리적이면서도 네. 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네, 법을 잘 지키고 정말 준법 정신 강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안 그래요. 예, 여기에서는 맡은 역할이 그렇다 보니까요. 네. 예, 뭐 저도 뭐 마치 새로운 인생을 산다. 뭐 그런 느낌이. 연기 잘한다. 이거 자체도 연기인가요? 나도향 작가의 1977년 단편 소설을 연극화한 작품 벙어리 삼룡이. 착하고 충직하며 벙어리 삼룡이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상대, 주인 아씨를 사랑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과 시련 등을 아주 자세히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벙어리 삼룡이의 심정이 어땠을지 배역을 맡은 분께 직접 들어봤습니다. 벙어리 삼룡이 하면 굉장히 비련의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네. 말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쫓겨나고 매질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참 불쌍하면서도 비련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연을 보러 오시면 만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주인공이시니까. 아, 메르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그것 때문에 공연도 연장이 됐고요. 그 연장한 만큼 더 많이 준비해서 관객들하고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무료 공연이니까 모두 오셔가지고 재밌게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르스 때문에 문화생활 자체를 못했다는 분들을 위해 포항시립연극단에서 오랜 시간 준비했습니다. 공연이 19일까지만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포항시립 중앙아트홀로 지금 바로 오세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만나볼 수 없었던 벙어리 삼룡이 포항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오세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포항 운하와 영일대 해수욕장, 중앙상가, 환호공원 등에서 문화예술공연이 상시 펼쳐집니다. 가볍게 산책 나섰다가 만나는 선물 같은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며 가며 자유롭게 공연 문화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클릭포항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